Yeah. 시동 걸자, 시동 걸자. 신나게 트위스트 가볼까? 자, 손머리 위로 박수할 거야. 자, 갑니다. 두 번, 한 번씩. 굿. 좋아! 아, 좋아, 아주! 아주 좋아요! 아, 자, 시동 걸게요. 아, 하! 하! 자, 여러분, 다 같이. 하! 한 번 더. 하! 한 번 더. 하! 한 번 더. 하! 둘! 야!
신해서 그냥 보내면 아쉬우니까 인사. 아, 네. 너 몰랐지? 전혀 인사 못했어요. 아, 오늘... 제가 민우한테 안 들키려고 계속 숨어 있었어요. 근데 역시 우리 이민우 씨의 공연 후끈후끈하고 와 장난 아닙니다. 네. 그래요. 아 좋다. 나 고맙다. 네. 제가 민우 씨 오늘 3일 동안 고생했으니까 막곡 축하하는 의미로 케이크도 제가 준비했는데. 네. 우리 민우가 3일 동안 진짜 많이 고생했고 이번에 준비도 진짜 많이 했어요. 진짜 열심히 준비했는데 왜 네가 눈물 흘려? 네가 왜 울컥해? 왜? 내가 왜? 왜 네가 울컥해? 아니야 내가 울지 마. 그냥 너무 고생해서 진짜 너무 대견하고 또 우리 민우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멤버 나를 우리 외상에 포함한 다섯 명 너무 당황스럽다. 자, 네. 그래. 고맙다. 네, 자, 하나, 둘, 셋 하면 소음이면서 끌게요. 자, 하나, 둘, 셋. 좋다. 좋습니다. 네. 제가 울컥했어요. 민우가 네. 이렇게 공연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울컥해서 좋습니다. 네. 고맙다. 네. 오늘 아까 네. 그 공연 시작하기 전에 한 3시간 전부터 그 이제 저의 어머니 아버지가 안 오시다가 갑자기 이제 어머니 오셨다더니 우리 엄마 왔어 했더니 그렇죠. 저희 엄마죠. 사실은 혜성이 엄마가 왔어요. 오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엄마야, 나는. 사실 혜성이 어머니 오셔가지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어머니가 너무 예뻐지셨어요. 네,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어머니 엄마 고마워요. 아 진짜 이 사실 저는 멤버가 올 거라고 생각을 아예 못했어요. 아 제가 와야죠. 네. 사실 네. 저의 콘서트 단골 손님은 전진인데 중국 콘서트가 있어요. 외국 나왔으니까 네, 중국 콘서트가 있는데 혜성 씨 다음 달이면 이제 네? 방송 활동하잖아요. 네 저도 이제 열심히 준비를 한 네. 뮤직비디오 네, 촬영까지 끝났죠. 뮤직비디오 찍었죠. 기대됩니다. 비밀리에 찍었어. 비밀리에. 네. 네. 정말... 요즘에 다 비밀이야 내가. 그래요? 비밀 중에 하나 들켰네. 머리 색깔. 네. 예쁘죠? 이게 참 얘는 가면 갈수록 그 동화 속에 나오는 왕자같이 자꾸 변해. 왜? 나는 굉장히 비교돼. 농담. 자 어쨌건 우리 3일 동안 고생한 민우한테 여러분들 한번 박수 한 번만 쳐주세요. 네. 와 고생했다. 너무 축하하고 우리 아직 마지막 곡 남았죠? 딱 한 곡. 자. 진짜 그 한 곡 동안 민우 씨랑 정말 이 마지막 공연 마지막 날의 마지막 곡을 여러분들의 열정과 모든 걸 쏟아내면서 불 살리면서 공연을 잘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아니요. 저는 아쉽죠. 망칠 것 같아. 네. 네. 아쉽잖아. 그죠? 네. 아쉬워도 보내야죠. 뭐라고? 보내야 하잖아요. 그죠? 보내지 말까요? 아이 저는 너 어떻게 마지막 거 같이 할래? 아니요. 저는 오늘 주인공 민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민우 씨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고 저는 아니요. 저 옆에서 응원할게요. 저도 알았죠? 같은 마음으로 알겠어. 자 알았죠? 신혜성 네. 우리 사랑하는 혜성이한테 큰 박수 함성 소리.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즐겁게 놀다 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고맙다, 성아. 제가.
아우. 신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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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럼 스탑. 예. 네, 감사합니다. 진짜 이런 맛에 저희가 못 헤어져요. 자, 이제 마지막 한 곡만 남겨두고 있는데, 아, 고생했다, 민우. 여러분도 너무 고생했어요. 자, 우리 박수 소리 멋있다. 서로에게 박수. 감사합니다. 내 생애 최고의 마지막을 마무리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마지막은 아니라고. 그래, 알았어요. 네. 이놈의 시키다. 네. 뜨거워진 만큼 계속 뜨거워져야겠죠. 마지막으로 오케이. 한 곡 남겨있는데, 앞으로 제가 기대가 되죠. 2016년에 다 쓸어버리겠어. 좋은 노래 많이 들려줄게요. 새로운 앨범도 뭐든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여러분도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Somebody Wake Up. 자, 제가 하나 둘 셋 내려치면 돼요. 알겠죠? 앞에 사람 머리치지 말고 준비됐어요?